이렇게 나옵니다. 예, 나온 이거를 이렇게 먹으면 맛있거든요. 홈을 잡고 그대로 싹. 이걸 3만 원. 예. 얘는 좀 이런 건안 팔아요, 지금? 근데? 네. 뭐 하려고? 그럼 쪄 먹으려고. 사람이 돈을 벌어봐야지 금리 먹어야지. 아니, 금리 싸니까. 싸게 먹으려고 하는 거지. 돈가? 살이 많이 찼어요, 요즘에? 아, 순간이 가을이 원래 금방 살이잖아요. 뒤로 잘 드릴게요. 먹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 오, 야, 이거 큰일 나. 제가 뭐 여기까지 사다가 이렇게 팔아요. 뚱뚱한 걸로 해야 되나? 요놈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네. 야, 좋아요. 이거 주세요. 예. 내 말이 예쁘죠? 그래요? 이틀은. 네. 네. 안녕하세요. 이틀아척입니다. 자, 지금 이철에 가장 맛있는 수산물이 하나 있죠. 바로 이 녀석, 꽃게입니다. 제법 사이즈가 좋은 꽃게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이 꽃게 네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크죠? 예, 이 두 마리 정도면 한 거의 1kg에 가깝게 나올 것 같은데 세 마리, 네 마리 이 네 마리 무게가 1.4kg 정도 나왔거든요. 실제로 1.4kg가 맞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량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한 마리가 458g, 거의 500g에 근접하네요. 요것도 만만치 않은 크기. 893, 그리고 요거 마지막 했을 때 1.4kg가 조금 넘어가네요. 1469g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무려 29,000원, 3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9월 10일 기준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시세를 보면요, 집집이 다 똑같더라고요. 살아있는 꽃게는 킬로그램당 3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오늘은 살아있는 게가 아니라 이 냉동 꽃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냉동 꽃게는 킬로그램당 2만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찜용 꽃게 하면은 살아있는 꽃게만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이라도 좀 주머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냉동 꽃게로도 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꽃게찜 하기 전에 꽃게에 대한 간단한 상식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꽃게는 1년에 두 번 제철이 있죠. 봄에는 알을 가득 뺀 암꽃게가, 그리고 가을, 지금이죠, 살을 찌우고 있는 수꽃게가 제철을 맞이하는데, 꽃게 수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배딱지 모양이 뾰족해요. 예, 좁고 뾰족한 데 비해서 암컷은, 제가 지금 암깨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 배딱지 모양이 둥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꽃게뿐만 아니라 킹크랩도 그렇고 거의 모든 개가 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수꽃게는 10월달, 11월 갈수록 살이 꽉 찹니다. 그래서 가을 초반 시즌은 지금은 물론이고 후반으로 가도 이 수꽃게를 고르는 게 유리하고요. 지금 암꽃게는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란기가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도 많이 차지 않았고 알도 없습니다. 이 암꽃게가 제법 먹을만해지려면은 최소한 11월은 돼야 돼요. 그때쯤이면은 암꽃게도 살을 좀 찌우고 알도 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석 전으로는 수꽃게가 진리다. 살이 꽉 찬 꽃게, 사실 그것을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현장에서 콕 집어서 고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팔 꽃게를 고르실 때 보통 이제 수조로 보면요, 이렇게 가득 쌓아놓고 팔거든요. 그랬을 때 가능하면 위에 있는 거 고르시는 게 그나마 활력이 더 좋은 것들이고요. 똑같이 살아있는 꽃게라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얗고 투명하면 안 됩니다. 눌렀을 때 이렇게 물컹거리는 것은요, 요거는 탈피한 지 얼마 안 된 게예요. 그런 것은 살이 얼마 없으니까 딱 만졌을 때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하얗고, 그리고 꺼뭇꺼뭇하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유백색을 띄어야 됩니다. 여기가 반질반질 광택이 나야 돼요. 이게 싱싱하고 좋은 꽃게. 그리고 보통 급냉한 꽃게는요, 싱싱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뭐 이거 어떻게 쪄먹어도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싱선도는 살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살아있어도 뭐 좀 수온 관리를 잘못해서 골아버릴 수도 있고, 속이 또 수조에서 죽어서 거기서 또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특히 이렇게 크랙이나 거 있죠, 깨진 거, 그런 것들은 이 바닷물이 다 이렇게 살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짜서 못 먹죠. 아예 그렇게 어설프게 활어 상태로 판매된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잡자마자 급냉한 것이 더 신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냉동 꽃게로 꽃게찜이나 날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냉동 꽃게? 그렇지. 간장게장이랑 양념 꽃게 무침, 회, 날것으로 먹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려면 꽃게가 정말 싱싱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조건 활꽃게를 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급냉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을 때 급냉한 거죠. 아니면은 죽은 지 얼마 된 것들, 그날 잡힌 것들, 소위 이제 당일발이라고 하는데, 그날 조업된 것을 급냉 처리해서, 왜 굳이 급냉 처리하냐면, 이런 꽃게장 수요가 있으니까. 왜냐면 살아있는 꽃게는 이 살이 야물딱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물컹물컹 흐물흐물해요. 또 여기서 시간이 좀 지나고 온도가 실온이 조금 방치되면 녹아버립니다. 흐물흐물해서 이 양념 게장을 하기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이렇게 냉동한 게는 덩어리가 딱 잡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게장 담그기가 좋다는 거죠. 참고를 해두시고. 언제 급냉했는지는 어떻게 해요? 사실 그거는 그 상인의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보통 오래된 꽃게는요, 요 배가 꺼뭇꺼뭇해요. 멍든 것처럼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 이 급냉한 꽃게를 구매할 때는 물어보세요. 이게 언제 잡힌 건지, 이게 당일발이 급냉한 것이 맞는지, 집에서 쉽게 꽃게찜을 해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활꽃게를 찌겠다면요, 이 수돗물에 한 10분 이상 담가 놓으세요. 기절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산채로 찜통에 넣어두면 얘들 발부둥치면서 게장을 다 쏟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죽은 꽃게니까 그냥 씻도록 하겠습니다. 뭐 찜기에 찌기 전에 씻는 건 간단해요. 입 주변에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냥 칫솔로 이렇게 한번 해주면 돼. 여기 이런 거에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이거 털이에요, 털. 예, 겨드랑이 있죠? 겨드랑이에요. 겨드랑이 간지러운데 배가 이렇게 간지럼 타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시끼가.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이 게딱지를 잠깐 제쳐세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똥이 차 있습니다. 똥이 차 있을 때는 이게 시커먼데 여기 끝에만 차 있죠. 예, 여기서 누르세요. 누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 나온 이거를 이렇게 먹으면 맛있거든요. 가 아니고 에이그. 예, 똥은 쳐주세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거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여기서 찔 때. 예, 똥 빼주고요. 다시 닫아줍니다. 끝! 아, 참, 그리고 꽃게는요, 지금 보면요, 다리가 지금 빠진 것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꽃게는요, 다 어차피 다리 살이 없기 때문에, 다리가 몇 개 없다고 해서 품질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가격도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요. 킹크랩 같은 경우는 다리 한두 개 없어져도 뭐 큰일 나잖아, 사실. 이 물 대신에 맥주 쓰면 좋아요. 100% 맥주 쓰면 좋은데, 저희 집 맥주가 없어갖고, 그냥 여기다가 물을 그냥 좀 받겠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한 이 정도만. 한 20분 끓였을 때 없어질 정도? 아, 부글부글 끓였을 때 요 찜기 위로 범람하지만 않으면 돼요. 찜기 위로 물이 막 범람하게 되면 그거는 꽃게 찜이 아니라 꽃게 데침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꽃게 그 맛있는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맛술. 월계수만, 예, 그렇게만 넣어줄게요. 이거 지금 게장을 먹을 수 있는 상태인지는 한번 열어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게장을 쏟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게딱지를 위로 두게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오케이, 닫아줍니다. 15분 찌고 한 5분 정도는 불을 끄고 나서 뜸을 들이고 총 20분 정도. 게장이 쏟아지지 않게 자 다리부터 뜯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이 흰딱지를 넣는데 요 입을 띄워버리세요. 일단 띄워버립니다. 여기를 배딱지를 일단 열어서 이거를 제거를 합니다. 그럼 여기 홈이 있잖아요. 홈을 접고 그대로 자 그럼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장은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암모니아 냄새가 나네. 예,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다. 예, 그리고 활개를 쪘을 때도 이 장이 이렇게 물처럼 되면 안 돼요. 이게 장이 몽글몽글 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게 바닷물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냄새 맡아보면 좀 이게 짜기도 되게 짤 거고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시간이 지나서. 자, 그래서 오늘 게딱지 비빔밥은 포기. 아, 이게 참 그러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손질을 하는데 이 아가미, 예, 아가미는 다 쳐내시고 살은 제법 들었네요. 여기 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아. 맛있어. 자, 열어서 잘라내시고, 여기 입도 잘라내시고, 하나, 둘, 셋. 네, 상태는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맑은 액체가 나오면은 이 장은 못 먹어요. 조금 저렴하게 사고 대신 장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좀 비싸게 사고 장까지 다 드시느냐, 이런 차이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일 겁니다. 살이 되게 뭐라고 해야, 몽글몽글해요. 살이 활꽃게는 이렇지 않은데, 이렇게 보면은 살이 약간 몽글몽글. 네, 그래서요 먹어보면은 맛은 있어요. 싱싱해. 세윤아, 꽃게. 맛있어, 맛있어. 와우. 다리에 살이 제법 찼네. 근데 싼게 배지떡이라고, 예, 싼게 산 만큼 장은 포기해야겠네. 그게 조금 아쉽네요. 다리살. 어때? 다리살이 맛은 있네요. 좀 더 다리살이 꽉하고 짜지 않고, 근데 확실히 활꽃게가 뭐든지 최고입니다. 킹크랩도 마찬가지고 살아있는 꽃게를 이길 순 없죠. 대신에 비싸다는 거. 그래서 어차피 나는 뭐 장도 별로 안 좋아하고 꽃게 살만 발라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30% 정도 저렴한 이 냉동꽃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은 먹어보니까 그냥 돈 더 주고 장이 살아있는 활꽃게를 먹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50% 정도 이상 저렴하면은 뭐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싸봐야 30% 정도란 말이죠. 1kg에 3만원, 그리고 냉동은 1kg에 2만원이니까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건 어디까지 참고만 하시고, 오늘 영상이 꽃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